부동산 꿀팁의 김선장입니다. 오늘 여기 교회인지 성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벽진면 수촌리에 있는 네모 반듯한 집도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습니다. 도로가 지금 관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든 돌아도 무방한 그런 곳의 집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우선 카카오 지도를 보고 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 양반 동네에 있는 집터입니다. 집터고, 제가 성주 저희들 사무실에서 30번 국도를 타고 벽진면 소재지를 관통해서 오늘 벽진초등학교를 지나서 우회전 해가지고 쇼크 현장까지 들어왔습니다. 벽진면 소재지는 성주 그 읍내에서 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벽진면 소재지 안에는 이것저것 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서 보이는 파출소, 면사무소, 그리고 농협, 하나마트, 대형마트, 주유소 다 포진 데가 있습니다. 간단간단한 장은 벽진면 소재지에서 다그할수 있습니다. 볼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 게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벽진 우체국도 있고요. 이렇게 관공서가 면 단위 안에 다 포진되어 있으니까 뭐 살기는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땅 바로 앞에 이렇게 그 벽진 초등학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그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벽진 중학교가 있습니다. 폐교가 돼 있는지 안 됐는지 그건 한번 체크 한번 해봐야 되는데 초등학교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안에 모든 인프라 구축 다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현장 바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진입 도로는 여러 갈래가 있거든요. 요렇게 2차선 도로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들어오는 과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앞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들어오는 과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주뱅 골목에서 요렇게 들어오는 길이 있고 이카니까 뭐 여러 갈래에서 이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진입 도로는 뭐 크게 도로는 조금 좁은 편이나 여성 운전자분들도 쉽게 들어올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 땅, 우리 집터, 그, 폭을 한번 재봐 드리겠습니다. 폭. 중요합니다, 이 폭이. 자, 앞뒤로 폭이, 약 25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폭이, 약 19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바짝 당겨가지고 건물을 짓고, 앞에 주차장이나 마당, 요런 텃밭, 요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땅은 직사각형 반듯합니다. 반듯하기 때문에 양지도 바릅니다. 양지도 바르고 반듯하기 때문에 흐실은 뭐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에 조금 우리 땅을 잡아먹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정남향이고요. 여기가 이제 정북이고 정서향이고 여기가 정동향입니다. 자, 우리 땅은 6시에서 5시 사이로 조금 틀었습니다. 그래서 동남향의 집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촌집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멸실 신고도 했을 거예요. 아마 멸실 신고도 했고 바로 이제 건축 도면 그려서 건물을 올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짠. 자, 오늘 우리 매물 잘 따라오십시오. 우리 매물 잘 한번 보십시오. 자, 경북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 747-3번지입니다. 747-3번지. 자, 도면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목이 우리 땅은 대지입니다. 전용비가 안 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469제곱미터. 그러니까 이제 부지 면적이 142평입니다. 그리고 우리 땅은 계획관리지역인데요.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의 용적률 100%인데요.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40평 쓸수 있다는 뜻인데, 자, 우리 대지는 지금 보면 주거개발진흥구역 적혀가 있죠. 요거는 지구단위 계획에서, 지구단위는 일반 우리 그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이나 보전이나 곱하기 150%를 하면은 약 바닥면적 60평, 그러니까 142평짜리 바닥면적 60%를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수를 더 크게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근데 뭐 쨌만한 땅에 건물 맑게 짓보면 뭐 마당이고 뭐고 주상공간이 하나도 없는데, 그죠? 적당히 한 30평 짓고 귀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축 사육 전부 제한 구역입니다. 뭐 그리고 이제 학교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상대 보호 구역입니다. 초등학교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상대 보호구역은 앞에 벽진 초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동네 안에 누가 뭐 가축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안 되겠죠? 그죠? 자, 현장 방송 시작합니다. 현장으로 갑시다. 아, 또 오늘 바람 시기 분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백진면 수촌입니다. 바로 이 교회 성당 바로 담벼락 이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제 차가 서가 있는 요 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요 구간의 폭입니다. 뭐 웬만한 큰 차는 다 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상수도도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부지 면적이 집터입니다. 지목이 돼지인데요. 총 142평입니다. 그리고 네모 반듯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인데 이제 주거개발 진흥지구라서 약 60%까지 바닥면적 약 6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 뭐 크게 지을 필요 있겠습니까만은 크게 지을 필요가 있겠나? 그렇게는 뭐 지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간에 그 정도 바닥면적에 건물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실도 네모는 반듯한데 약간의 허실력하는 거는 이제 우리 땅이 이 도로까지 이제 튀어나왔다 하는 거 도로도 조금 잡아먹고 있어서 약간의 허실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직사각형 반듯한 땅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향후 건물을 지을 때는 이 도로에서 한 50전이나 한 1m 정도는 도우면은 아무래도 조망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물 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매매 금액은 고정가 7,500만원입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도로가에서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집터 좌향은 동남향입니다. 동남향. 이 뒤쪽으로 지금 다음은 건물은 철거를 했고요. 뒤쪽으로 이게 옹벽이 이래 쳐져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집을 지을 때는 이 뒤쪽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건물을 지으면은 아무래도 햇빛이 우리 집으로 잘 스며들겠다는 생각입니다. 142평이 크다. 이제 앞자락에는 이렇게 예전에 마당이었겠죠. 마당에 이제 텃밭으로 고구마를 심어가지고 수확을 했네요. 조용합니다, 이 동네. 자, 요 우리 벽진면 수촌리, 벽진도시, 벽진이시, 뭐 집성촌입니다. 집성촌인데. 양반 동네입니다. 이 동네는 양반 동네에 기촌이나 또 기농을 하고 싶은 분은 요런 거 이제 집 하나 사가 집을 먼저 짓고 또 기농을 하실 분들은 또 인근에 농지를 사서 참외 농사라든지 요런 걸 경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오늘 경북 성주군 벽진면 수천리 양반 동네에 집 하나 현장 방송 했습니다. 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정가입니다. 7,500.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Thank you.